안녕하세요. 코팅클래스입니다. 오늘은 이 카라 스웨터에 헴라인을 코바늘로 떠볼 거예요. 먼저 코바늘은 6호 사용할 거고요. 그리고 이 헴라인에 사용되는 실을 하나 꺼내주세요. 자,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겉면인데요. 입었을 때 우리가 카라를 이렇게 젖혀서 입을 거잖아요. 그래서 안쪽 면을 보고 뜰 거예요. 그래야지 안쪽 면을 젖혀서 이게 겉면으로 보이게끔 예쁘게 완성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안쪽을 바라보고 해줄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우리가 탑다운으로 떴잖아요. 그래서 V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. 시옷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시옷으로 보이는 요 코마다 코의 가운데 집어넣어가면서 뜰 거예요. 근데 첫 코는 저희가 걸러뜨기를 했기 때문에 자, 요 사이드 라인 볼게요. 요렇게 생긴 코 보이시죠? 여기 있는 이 코가 첫 코예요. 여기부터 떠줄 거예요. 자, 먼저 코바늘로 코 하나를 잡아주시고요. 코 하나 잡았어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첫코 위치로 들어갑니다. 넣고 빼뜨기로 하나 떠줍니다. 그리고 이 실은 나중에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. 귀찮으신 분들은 안에 넣고 뜰게요. 자, 이제 그 다음 코에 넣고 긴뜨기를 5개 뜰 거예요. 감아서 여기 V 보이시죠? 시옷. 넣고 빼고 감아서 다 빼고 감아서 넣고 빼고 감아서 다 빼고 요거를 5개 할 거예요. 넷, 다섯 개 했죠?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시옷 고무뜨기라서 잘 보이죠? 이 부분에 넣고 뭐를 주냐? 빼뜨기를 해줍니다. 요렇게 빼뜨기 해주고요. 또 다시 그 옆으로 넘어갑니다. 감아서 넣고 빼고 감아서 다 빼고 감아서 넣고 빼고 감아서 다 빼고 요거를 다섯 개. 요렇게 그다음 또 찾아서 뜨기. 벌써 예뻐졌죠? 이렇게 반복해 줄 거예요. 감아서 넣고 빼고 감아서 다 빼고. 둘. 셋. 넷. 다섯 타고 또 넣고 빼뜨기 요렇게 규칙적으로 쭉 끝까지 작업해 주세요. 여기까지 뜨고 마지막 시옷에 넣어서 빼뜨기까지 끝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잘라주시고요. 이코 사이로 실 통과하고 실 정리해줍니다. 샤프 포인트 사용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쪽이 뒷면이 되겠죠? 그래서 요 사이로 실 갈라가면서 빙글빙글 넣어서 정리해줍니다. 예쁘게 헴라인 완성되었습니다.